저희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발리 여행 이후 올해는 해외 여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특히나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이랑 포메도 같이 가는 여행이고요. 남자 며느리 신분으로 갑니다. 며느리 며느리? 가족 여행 가는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게 다치지 말고 잘 갔다 오자. 할로. 방콕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숙소 이동 중. 구독 구독. 여러분, 방에 도착했는데 이대로 잘 순 없지. 응. 난 이대로 자면은 날이 치지. 그만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지. 저희 나갑니다. 오케이. 맛있는 냄새도 좀 난다. 맞네요. 결국 발 마사지를 받으려다. 미쳤어. 너무 시원해. 그래 이거지. 나도 타이 마사지로 할 걸. 내가 그랬잖아 타이 마사지 하려니까. 잘 들어줬어? 나 화골에 미쳐버려. 또가 왜 마사지 해달라는지 알겠어. 이걸 딱 내가 집에서 해주는 마사지 아니야 이거. 그래. 기분 좋게 마사지 받고 나가지고 지금 집에 못 가고 있어 이거. 이 살이 안 좋아. 잘 가고 되잖아. 찔찔 걸지 마. 응? 잘 가고 되잖아. 찔찔 걸지 마. 먹어야지. 응? 먹어야지. 얼추라. 시간이 있고요. 자, 교통 수단으로는 카페 거리인가 봐요. 느낌이 딱 그러지 않아? 카페 거리 같지 않아? 쌀국수 먹고 싶다. 어제는 그 쌀국수 타령이에요. 쌀국수 먹고 싶어. 쌀국수 아직 먹고 안 먹고 싶었어요. 좋다. 나 뭘까? 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앞을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라니까. 어딘가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그냥 멍때리고 있는 듯한. 진짜 사는 생각. 너네 영상 찍을 텐데 이름 불러도 돼? 거의 알아요 이제. 하도 우리가 실수로 많이 말해서. 맞아요. 허나 형 출장 가면은 네 출장팀에서 너네 자동대생 해놓잖아. 그래서 하나씩 올리려고 민망하게. 가성도 좀 잘 돼. 어쨌든 익숙한 목소리가 계속 나잖아. 너무 딸딸거리지. 그 너네 좀 시끄러울 때 있어. 맞다. 딱 이따 딱 꺼내. 내 뭘까? 한약 냄새다. 먹어봐요. 뭔 맛이에요? 이거 약간 다시 맛봐야 돼? 무게국에 약재 탄 맛. 좋은 거야? 맛있어. 이게 뭐야? 아, 이런 맛 중요하다. 맞아. 대만 클럽 갔다가 대만 친구가 사줬던 그 국수 맛 나는 느낌? 약간 땅콩 버터 맛 나는. 아, 맞아. 땅콩 맛 나더라고. 여러분들 다 마사지가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자, 태국의 마사지는 기원이 대략 2500년 정도. 태우전이 외교단이 외교적인 문제로 태국 올 일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자, 이분이 공군 출신.
역시 귀여워. 우리 두 분을 보자. 트랜스젠더 나오는 네. 공연인데 태국에서 제일 큰 공연 아니라고요? 궁금하네. 이거 세계 최고의 트랜스젠더 쇼라 아니야? 나 못 들리잖아. 좀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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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왔어? 안녕. 누구야? 이 삼촌 이름 뭐야? 아까 이름 알려줬잖아. 이 삼촌 이름 뭐예요? 뭐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다시 등장한 엄마. 저번 방송 어땠어요? 그 영상 나온 거. 다 한번 해줘요. 좋은 댓글에 놀랬어요. 감사해요. 우리의 새로운 방입니다. 잘 잤어? 응. 얼마나 잤어? 한참을 잤지. 말했어. 수도 없이 잤어. 잠깐 나가서 맥주라도 좀 먹고 오려고. 나갔다 오시던 몇 시 살았지? 한번 샤워할 수가 없었지. 갔다 와서 할 거야. 우와. 가슴이 울잖아, 울잖아, 지금 가슴이 울잖아. 그렇게 화려한 걸 산다고? 아니, 엄마야, 엄마야. 일반 쾌패거리는 굉장히 물러나더니 왜 이렇게 건전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동성애자들이 더 건전하다니까, 오히려. 날씨가 계속 흐려, 태국 와 있는 동안. 그때 조심. 그지? 응. 주식 맛있다 그러더라고. 밥 먹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치. 쌀국수야? 이제 갔다 왔으면 바로 자야지. 왜 나는 솔로를 보셨나요? 심지어 나 하이라이트 못 봐서 아쉬운 정도입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지.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아 오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오늘 너무 옷이 유아틱하지 않아? 응. 근데 괜찮아, 예뻐. 유치하죠, 옷이. 괜찮아, 유치해. 네, 오늘 옷 어때? 오늘? 산뜻해. 얼굴은 산뜻하지가 않지. 왜 자해 개그를 났어요?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띠또가 땡땡거리는 영상이 1도 없어, 그렇지? 상황에 맞게 해야죠. 굉장히 얌전해졌지, 조숙해졌지.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자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오니까 제가 저렇게 몸서 걸어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이번엔 이거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네. 그냥 쓰는 거 먹어봐. 아, 맛있다. 오, 겁도 없어, 겁도 없어.
sky is so pretty right now. I want to be I need a good love. I wonder if you're ever gonna be. In a couple weeks, I could drive away. But you could find another victim. It's not your fault, I feel this way. Sense. 저희 뭐 기념품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엄마 모두 화장실을 몰라 기다려 봐 우리 밖에 자리 하나만 있어 이거 먹어볼게 아, 조금 달래 남들이 그 표정은 왜 그래? 이상해? 이렇게 먹게 하시는 맛이야 뭐랑 제일 비슷해? 바나나 바나나 맛이야? 엄마, 엄마 먼저 들어 잘 먹어?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데 과일의 황제는 한국 깔기 한국 자국 나도 네, 궁금하죠 네, 진짜 멋있다 멋있게 오네요, 비가 어, 어떡해 재밌냐, 어떡해, 비가 오는데 재밌어? 우리가 한번 오 무서워 어 나 진짜 좀 무서운데 오 진짜 크다 동물 옷 입고 온 거야 일부러 오늘 동물 보러 온다 그랬어? 뭐야 이거 오늘 수린 아니 그냥 주고 자기 산다 왜 내 초점은 나간 거죠? 자기가 카메라를 봐 무서워? 싱그라? 우와, 어, 신기하다. 비빔밥에 망고가 들어간다고? 상상이 안 되는데. 어때요? 이거 그 망고 비빔밥에 망고를 빼버리면 어떡하냐? 망고 맛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 약간 파인애플 피자 먹는 느낌? 뭘 그렇게 찾아? 또? 아, 형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형이 없어진 줄 알고 무서웠지. 어. 머리가 큰데 왜 못 찾아? 이렇게 하다만 키가 작잖아. 키가 작죠. 사람 진짜 많아. 맞아.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울거리는 제 조카가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똠양꿍의 매력이 뭐야? 다들 호불호 엄청 갈리는데 또 여기 서 있어봐 어때? 여기는 이렇게 와 있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지 나 여기 옛날에 방콕 왔을 때 사실 여기 누가 타나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왔을 때는 잘 안 타지 또 이렇게 타니까 다 탈만한 거 같아 너무 이쁘다
Welcome back on our second and final set. Thank you. Come on, come on, come on. 애가 애를 끌고 다니네. 재밌었어? 너무 힘들어서 재밌는데 힘들어. 재밌는데 집에 가고 행복했다 왜? 행복했는데 집에 가고 싶고 재밌는데 힘들어. 이따가 만나요. 이따가 만나요. 6 시간 뒤에. 하루에 기다려라 여러분. 안녕.